이 사진에 보면 왼쪽 팔이 휘어서 저는 이게 차렷 자세로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요. 제가 안 펴집니다. 요것밖에 안 움직이죠. 저는 이 팔에 대해서 지금 장애죠. 이 장애에 대해서 일종의 뭐 열등감 같은 게 사실 있습니다. 연설하거나 이럴 때도 저는 보통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. 오른손으로 잡으면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푹 팔이 휘어서. 저는 어릴 때 공장에 다녔었어요.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다쳤죠.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성장판 손상이 되는 바람에 한쪽 뼈가 안 자라서 팔이 다 비틀어졌습니다. 제가 다친 거는 제가 부주의해서 또는 재수가 없어서 다친 것이고 뭐 치료나 이런 건 다 당연히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장애가 된 것도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당시의 법률에도 치료는 다 해주게 돼 있었고요. 다치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70% 주게 돼 있죠. 근데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오히려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일당을 안 주니까 제가 한쪽 팔을 이렇게 메고 한 손으로 일을 하러 출근을 했죠.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.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제가 노동자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거죠. 저는 사실 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남들이 볼 땐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경북 안동, 또 경북 봉화, 경북 영양 이 3개 군이 접경하는 청량산 자락에서 제가 태어났죠. 거기서 학교를 가려면 약 6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. 산길로 이렇게 걸어서 가고 비가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넘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죠. 저는 비 오면 좋았어요. 그래서 겨울에 얼음이 많이 걸어도 못 가요. 왜냐하면 징검다리 위에 누가 먼저 간 학생들이 물을 끼얹어 놓습니다. 뒤에 온 사람들 미끄러지라고. 그럼 건널 수가 없어요. 다 얼어가지고. 제가 끼얹어 놓고 안 가기도 했죠. 초등학교 1학년 때 통지표를 보니까 결석한 날이 76일이더라고요. 1학년 때. 비 오면 안 가고, 눈 오면 안 가고, 추우면 안 가고. 초등학교 때의 저는 꿈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. 선생님이 돼서 이 나라의 동양을 길러내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시큰 때려보고 싶었어요.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. 저희는 벼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면 꼭 나락을 한 대를 논에서 주워와라 이렇게 시켜요. 학교에서 사실 학교의 재정을 만들려고 시킨 거죠. 저는 논이 없으니까 또 남의 논에 가서 주워보니까 일주일 내내 주워도 한 줌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맴매를 한 거죠. 그래서 야 선생님은 저렇게 막 때려도 되는구나. 응? 하도 많이 맞아서 나도 한번 때려봐야지. 다행히 진학을 못하는 바람에 그 꿈이 깨졌습니다.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? 그리고 저는